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닥터 강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자리 23,500원 약 보합의 자리 위치해 주면서 계속된 하락과 지속된 조정 속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루하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섹터가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2차 전지에 통해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기업의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체코 원전 수주전에 따른 이 원전 테마에 굉장히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이 재료성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꾸준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계속된 조정을 가져가는 구간에서 확실히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주면서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기회로 확실하게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보여줄 이 방향성을 대비해서 이 변동폭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S 머티리얼즈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심적으로 불안함을 겪으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서 보시고 나면 제가 히든 종목을 한개 준비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약20%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선하게 선정한 종목이니만큼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버튼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LS 머티리얼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매도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조정은 좋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 주가가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집중을 대비해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단 구간 비어있는 매물대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은 전고점까지는 아주 확실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상단 구간에 잡혀있던 매물들이 지금 현재 이 계속된 조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소화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을 이슈화 시켜서 이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고점에 물려있는 이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전부 다 소화가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있을 가격 상승폭에서 전혀 걸림돌 없이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이 LS 머티리얼즈를 분봉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상단 구간에서 내려온 뒤에 박스권으로 매집, 자 상단 구간 내려오고 박스권, 자 상단 구간 내려오고 박스권 계속해서 동일하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켜줄 라인은 지켜주면서 강한 수급세와 동시에 상단 구간에 잡혀있는 물량을 정말 단시간 동안 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결국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 또한 돈의 흐름이 옮겨간 것뿐이지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재료성이 사라졌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전 고점이었던 이 5만 원대 형성을 대고 있던 그때와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기회로 챙겨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5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 중이던 때 이슈가 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가 더 재료성이 부족했다고요.
자, 지금 현재 ALS 머티리얼즈 해외 글로벌 시장에 얘네들이 만드는 울트라 커패시터 이 배터리 장치의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국내에서 바라보는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업의 가치성보다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치성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LS 머티리얼즈 길게 봐서 목표 주가 11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이 목표가만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소통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회비용 찾아가시라고 이 매일 안내드리는 히든 종목 또한 새벽부터 방송 촬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타점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도 제가 7월 9일 화요일 새벽 12시 50분이 넘은 시간에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했던 방송의 녹화본인데 잠깐만 보고 가시자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새벽 12시 50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을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당장 시초가에 진입하실 종목, 자, 서전 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임박이 됨으로써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붙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조정도 정말 이쁘게 받아놓은 상태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한 종목이고요. 당장 시초가인 5,490원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6,300원 부분에 저항이 한번 걸려 있지만 외인과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주고 있는 만큼 가볍게 뚫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6,500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이 새벽부터 방송 촬영해 가면서 이 시초가인 5,490원에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댓 시간 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타점 20% 수익 지점 6,500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부터 정확하게 타점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서전 기전 종목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자, 금일 시가 5,690원에 출발을 했고, 고가 7,130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 저항을 맞고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소통하면서 제공해드린 이 안전한 타점으로 약 20%의 수익 챙겨다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맨날 드리는 말씀, 우리 절대 주식으로 도박하지 말자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5만 원대에 호가하던 주가일 때도 지금이랑 재료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고가에서부터 가격 하락, 이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옮겨간 것뿐이지 이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이 바닥이 났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가 진행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상태로 지속이 되다 보니 이 개인들의 투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주가를 만들어 놓고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기회로 확실하게 잡아 나가서 이 앞으로 있을 변동폭을 대비해서 매도 전략을 정확하게 잡아 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 매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들의 심리 상태도 계산이 돼야 되고, 현재 이 시장의 흐름도 계산에 들어가야 하고, 이 해당 종목들이 갖고 있는 이 재료성이 시장에 어떠한 여파를 불러올지,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전략이 어떠한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계산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도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반을 다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기회비용 챙겨 가시라고 매일매일 이 히든 종목도 실시간으로 새벽부터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타점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고, 저 또한 이에 LS 머트리얼즈를 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타점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만으로도 지금 현재 6만 원대를 호가할 수 있는 종목이고, 개인적인 최종 목표가는 현재 11만 원 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저는 이미 이 앞으로 보여줄 이 방향성에 대비한 변동폭 속에서 어떠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전부 다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신규 매수에 대한 고려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나는 아직 이 매도 전략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계획을 잡지 않으신 분들,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이 LS 머트리얼즈 결국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주가를 충분히 눌러놓고 조정 구간을 길게 가져간 만큼 시장의 흐름을 받기 전부터 이 가격 상승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제가 여타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LS 머트리얼즈 목표 주가 뭐 6만원 5만원 다시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도 전략에 대해서 그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기회비용 챙겨 가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순환이 계속해서 같은 섹터에서도 옮겨가고 있는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응을 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이 세력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타점 그리고 정보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니 부담없이 편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에 약 700% 이상, 자 24년 상반기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자 손실복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신청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원 수익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번에도 꼭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모든 안내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셔서 관망 먼저 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껴지실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당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예,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 이후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포트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 믿음이 형성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프로젝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몇몇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나중에 저한테 이 종목 매도 안 했었는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동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라가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매도 타점인지 상세하게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따라오시되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았는지 공부하시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덜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부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입장 인원이 200분으로 진행된다는 점,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행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복구 프로젝트답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진단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실 보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비중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를 건 좀 자르고 가져갈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으로 뭐 100만원 담으셔가지고 한 20만원 수익 보시면은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복리 형식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털어내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로 진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 우리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겁부터 내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담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형성되고 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약 150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모아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게 되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상증자 뭐 부품 공급 계약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삼성 지분 투자 인수합병 관련 키워드입니다. 뭐 조만간에 삼성 기업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찌라시로 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한 종목이고요. 이미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는 저점에서 지금 매집이 죄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최고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 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주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주변 지인들의 정보들을 모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스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 찌라시만 돌게 되더라도 최소 200%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봉시 나오게 되면 7배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